에바, 왜 항상 우리 고객은 이런 찌질이들밖에 없는 거야? 네가 여기 있어서겠지, 멍청아. 어, 그거 가우스 자기 법칙에 따르면 꽤나 괜찮은 칭찬인데, 그래. 되게 부당해. 왕따야. 이게 다른 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럴 땐? 돌아가야 될까? 아니 밑에를 한번 더 보자. 이쪽에 아까 저쪽 길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아니네요. 여기서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원래로 돌아가 본 거겠죠? 여기가 맞구만.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흙 알갱이를 세고 있는 것 같은데. 콜린? 콜린! 어, 답은 C입니다. 뭐? 다시 물어보마.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지? 어... 어디다 정신을 판 거니, 콜린? 복도에 나가 서 있어! 주룩. 여기 닿으려면은 의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닿을 방법이 있나? 어떻게든 시계에 닿아본다고? 저게 닿을 방법이 책상 말고 있나? 설마? 엥?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야 그거 설마 지팡이! 잠깐! 먼저 모두를 비활성! 모빌리아루브스 교탁토! 띠용? 어 세상에! 그리고 착지! 얘들아, 너도 방금 파... 야! 리셋! 그래, 무엇보다 저걸 들기 전에 반응 상호작용을 껐어야지. 그 다음에 그 마법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어, 맞는데? 교탁 날아가는 거 못 봤어? 사람들 정신도 날려보냈지, 멍청아. 윙가르디움 레비오상 아니야? 어떻게 윙가르디움 레비오상 아니지? 흠. 왜? 아무것도. 아무래도 네가 바보 같은 말을 또 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나봐. 에바, 에네르기파랑 파동권을 동시에 쓰면 얼마나 힘을 소모하는지 알아? 내가 프로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면은 필요하다고.
진짜 예반데. 우리 다시 노년기로 돌아온 건가? 글쎄.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완벽한 실버타운 아파트. 알 수가 없네. 확실히 노년기네. 오케이, 알아낸 것 같아. 내 말은 우리가 무작위로 앞뒤를 뛰어넘고 있던 게 아니었어. 그렇지? 정해진 패턴이 있어. 우리가 봤던 다른 환자들의 경우엔 항상 가장 최근의 시점에서 시작했고 서서히 뒤로 이동해왔어.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시작하긴 했지. 그가 가장 늙었을 때의 첫 기억들에 대해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어. 그러다 갑자기 기억을 뛰어넘었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목표를 달성했고 한 번 더 이동을 했는데 노년 시절로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말이야. 그 다음엔 다시 어렸을 적인 앞쪽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노년 시절인 뒤쪽으로 이동했지. 이 이동 순서는 무작위도 아니고 단순한 패턴도 아니야. 바로 점점 작아지는 원형 궤도를 그리고 있어. 마치 중력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인 거지. 나선형을 돌면서. 중력의 중심부란 말이지? 물리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건 제쳐두고 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멋진 신사분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깊디 깊은 멜로드라마틱한 고뇌와 연관된 사건이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종류의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무언가일지도 몰라. 다른 무언가? 이곳의 환자의 기억 말고 뭐 다른 더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수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된 기억은 하나도 없었잖아. 알았어. 그러면 적어도 이번 일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네? 일단 한번 해보자고. 발코니에서 거울로 호수를 볼 수 있대. 안내 책자. 그리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 벽에 주목하시면 여기에 화재 사고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화재가 일어났더라면 이곳 전체가 타서 무너져 내렸겠죠.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하지만 두 분 다 조심스러운 분들 같으니 화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화재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뭐야? 멍청이야? 형신이야? 보시다시피 여기가 레이크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죠. 제 말은 호수가 여기 반대편에 있어도 말 그대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고개를 발코니 밖으로 쭉 내밀어서 왼쪽을 보면 아마 호수의 일부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하지 마세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계속 가시죠.
에반데. 어, 종이 비행기. 역시 기념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용하니 좋네. 난 마음에 들어. 나도. 근데 너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프레드. 그래, 전혀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 전혀. 네가 내 사촌의 두 친구 동생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쯤 떠났을 거야.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뛰쳐나갔겠지. 죄송해요, 두 분 다. 제가 뭘 파는 데에 소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이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증금 문제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가지고 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안... 그만 좀 해. 우리가 사지. 그래, 그래. 노답인데? 음악가라고 하셨죠? 이 방은 공연하기엔 딱 좋은 장소예요. 관객이 안 깨는 자리가 부족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혼자 연주하시게 될 거예요. 좀 슬프긴 하네요. 아, 본론에서 잠시 벗어났네요. 띠용. 하나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 거지? 발코니에서 뭘 놓쳤나? 놓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 부족하죠? 아, 다락방을 안 갔구나. 아파트 다락방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2층은 건물의 난방 및 다용도실의 용도로 따로 마련된 곳 같아요. 건물 안에 뭔가 폭발하면 제 생각엔 거의 여기일 겁니다. 진짜! 개노답이네? 지팔로 온 사람 맞아? 완전 개노답인데? 어떻게 이런 이따위로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이러고 집이 팔린다는 게 너무 신기한걸? 하나, 둘, 셋, 넷, 에네르기 파동권. 기념물을 기념, 제작. 어허. 이거 안 되는구나. 보자, 이번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막혀있고, 이거 막혀있고. 이것도 못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짜라라란. 기념물을 활성화합니까? 또 어린 시절로 그러면 넘어가겠네? 역시 루도그다, 루도그! 저 루도그 인형 은근히 귀엽지 않아요? 다시 돌아왔단 말이지, 허? 그래, 네 가설 아주 유효하네. 좋아, 내기하자. 뭐? 당연히 이 이상의 현상을 원인을 두고 내기하자는 거지. 너의 추측과 나의 추측. 정신 좀 차려. 그럼 첫 번째 추측은 내가 한다. 여자랑 관련된 일이라는데 10달러 걸지. 갑자기 로맨틱해진 거 아니야, 너? 아니, 이런 일들은 언제나 여자랑 관련이 있기 마련이거든. 모든 문제는 여자 문제는 아니야, 아닐. 또 기억 속에서 충분히 봤잖아. 행복하게 결혼도 했고.
그래용? 거기서 뭐해? 그래 너 매일 거기 서 있던데 대체 늘 뭘 보고 있는 거야? 응 여기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이름이 있긴 한 거지 그치? 콜린 뭐라고? 잘 안 들려 콜린이라고 어? 콜라가 뭐 어쨌다고? 뭐? 아니 뭐 그게 기다려봐 금방 갔다 올게 띠용 여자 문제였던 거임. 저기 내가 종이 비행기를 던질 거거든. 거기에 적어뒀으니까 잡아야 돼, 알겠지? 그냥 더 크게 말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뭐... 그래? 좋아, 날린다 잠깐만 바보 같은 녀석이 물리학의 기본도 모르는군. 야, 이제 겨우 9살 같은데. 야, 괜찮아. 집중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나랑 눈을 맞추고 있는 힘껏 던져봐. 열심히 하다 보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어. 알겠어. 알겠어. 난 할 수 있다. 후, 간다. 단단히 결심한 표정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안 웃기거든 바람 반대 방향을 던질 수 없어 바보야 어떻게 해봐도 안 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들어갈래 알겠어 잠깐 기다려봐 이름이 콜린 맞지? 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거야 사실은 학교 가는 길에 널 봤었거든 그게 이름이랑 무슨 상관이 여기서 숲을 지나서 학교로 가잖아 맞지? 그렇긴 한데 난 너희 학교에서부터 길만 한 번 건너면 바로거든 그 사립학교? 그래 운 좋네 왜? 그야 거긴 부자들만 갈 수 있고 이것저것 돈이랑 그런 게 많이 들잖아 그런가?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다 속물이야 그래? 아니 네 기분 풀어주려고 그냥 말해본 거야 뭐야? 저기 다음 학교까지 같이 걸어가자 왜? 네가 마음이 들어서지 바보야 딱 적당하게 바보 같은 친구잖아 인연 보소? 그게 무슨 소리야 게다가 그 숲에 곰이 나온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난 오소리밖에 못 봤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못 들었어
하지만 그래서 수상해. 너무 조용하잖아. 어쨌든 사실상 우리 같은 길로 가잖아, 그치? 함께 가면 좋을 거야. 그럴 것 같네. 어? 뭐지? 저 아이 집안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시 들어갔어. 부모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부모였으면은 여자아이도 원래 사실상 흰색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여기서 중요 인물 말고는 중요 친구들도 다 흰색으로 나왔었잖아. 주인공적인 애 말고. 일단 마지막 기념 저걸 찾아야죠. 구슬? 아니 두 개 남았네. 구슬 두 개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찾자. 오늘의 클래식 기타 연주회는 냥 블랜드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CM송을 쓰는 건 어때?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은 프로그램은 명화극장 대부가 방영되겠습니다. 철로 가방. 왜 화장실에서 연습을 하는 걸까? 화장실의 에코 효과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서지. 아닌 게 좀 뭐 있네. 내가 트라이앵글을 연주할 때 맨날 화장실에서 했거든. 슬프다. 자, 구슬을 엽시다. 띠용?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약간 녹아다네, 이번에. 내가 너무 빨리 하는 건가? 다시 노년기로 왔죠? 조금 더 젊은 노년기로? 소피아가 좀 젊네? 이곳에서의 마지막 공연이라 긴장되는 거야? 긴장한 거 아니야.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이 극장에서 공연을 왔잖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해서. 뭐 그건 모르는 일이지. 우린 언제든 여기 올 수 있어. 여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나저나 당신이 연주할 곡을 봤어. 내가 가장 잘 표현한 곡은 아니지. 안 그래? 뭐, 난 이 곡도 좋아하긴 하지만 당신은 아닌 건 알았지. 나도 정든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조금이지만. 저기, 공연 시작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지, 그치?
전신 첼로 가져와서 조금만 같이 연주해보자. 그러면 긴장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깐 긴장 안 했다면서. 일단 무대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먼저 하자. 누구 코가 잘생겼니? 바로 너! 그렇지. 에이! 뭘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뭘 연주하고 싶은데? 딱히 상관은 없어. 네가 음계를 연주하는 동안 거기에 내가 반주를 붙이면 어떨까? 허허, 누구의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한 것들이 잡생각도 없애고 편안하더라고. 그렇긴 하지. 역시 이게 기념물이고. 그 다음은 나가서 찾아야겠죠? 이거 음악 좋다, 역시. 아들, 에이 보세요. 전 이미 의자 한 줄을 다 맞춰서 세워놨다고요. 심지어 이름도 있다니까요. 애셔의 줄. 여기에 앉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너무해요 아빠. 그러고 보니 엄마는 어딨어요? 모르겠네. 찾으러 가봐야겠다. 그러고 보니 이때 후딱 내려와서 이거 좀 도와주거라. 아휴 알겠어요. 도와달라는데 여기 바로 앉아버리네. 어 뭐야. 나 지금 방금 좀 무서울 뻔했다. 나 지금 방금 좀 무서울 뻔했어. 됐다, 구슬은 다 얻었네요. 그니까 부금도 좀 약간 무서운 걸로 바뀌어가지고 순간 놀랬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공포가 되는 건가 이 생각해가지고. 기념물을 준비한다. 아 이런 식으로 바뀌네. 신기하게 바뀌네.
그냥 이거 밀면 되는 거였잖아.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내리는 거구나. 저건 내리는 용도로 있었던 거네, 보라색은.